행복이란 불결하고 빈곤한 것이며 비겁한 안이함에 불과하다. 라고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. 맞죠? 누구세요? 무슨 일로? 죄송합니다. 백과사전 안 사시겠습니까? 네? 네? 여긴 책 살 사람 없는데요. 그렇게 말한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? 전 필요 없으니 다른 데 가보세요. 아가씨, 몇 살이시죠? 그건 왜 물어요? 하여튼 이렇다니까. 여학께서는 뭘 가르치는지 몇 살이시죠? 하면 왜요? 여자나이 묻는 건 실례예요. 이런 식이라니까. 한심한 일 아닙니까? 안 그래요? 나가세요. 당장요. 아, 화는 내지 마세요. 나가시라니까요. 아니, 자네. 안녕하십니까, 상무님. 아니, 언제 내려왔어? 조금 아까요. 별일 없었죠? 아, 그럼, 그럼. 아, 근데 둘이 아는 사이인가? 아, 아닙니다. 미수윤, 인사해. 사단님 아드님이셔. 아, 아이, 미수윤 뭐해? 어? 아, 인사하라니까. 아니, 괜찮아요. 자. 나네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보면 책 장사가 되고 싶죠? 책 장사? 아, 아닙니다. 어때요? 재밌죠? 어, 여기! 앉으시죠? 응? 난 이런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난간 건축에 취직한 건 아니에요. 아! 한마디만 더 하죠. 상무님의 판공비는 회사의 공금이에요. 회사의 공금이 사장님 바람둥이 아들의 용돈으로 유용될 순 없어요. 미안합니다. 당황할 거 없어요. 소주값 하시면 주면 되니까.